생선전입니다. 자, 생선전은 동태포를 잘 떠야 되겠죠? 자, 동태포 뜨겠습니다. 자, 개수대에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안 보이니까 도마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핀을 긁어줍니다. 자, 핀을 등 쪽에, 그 다음에 배 쪽에 이렇게 긁어주시고, 사이사이 요런데 긁어주세요. 나중에 껍질을 버릴 거라고 대충 하시면 칼금이나 이런 게 칼집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긁어줍니다. 가위로 지느러미 부분 이렇게 잘라주셔도 괜찮고요. 칼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그렇게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느러미 자르고 있고요. 옆에도 100% 잘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선 기본 손질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머리 잘라볼게요. 머리는 아가미 옆쪽으로 슬근슬근 비벼주시면 되고, 뼈 나오면 탁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썰어주시면 되죠. 자, 그다음 오늘은 머리 안 씁니다. 생선찌개에서는 머리 포함하여 영양 제출이죠. 자, 그 다음 안에 내장을 빼주시면 됩니다. 개수대에서 이렇게 내장 빼주시면 돼요. 내장 다 버리고요. 요 부분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 안쪽에 보면 피 고인 거 있어요. 여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서 피 고인 것도 다 빼주시고 한번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헹구면서 살을 너무 쥐어짜면은 살이 이쁘게 안 나와요. 스펀지가 되니까 가볍게 씻어만 주세요. 자, 손질한 동태는 수분 제거를 잘합니다. 이제 새장뜨기입니다. 새장뜨기 꼬리에 한번 갈집, 그 다음에 지느러미 위로 칼집 넣어주시면 돼요. 1-2mm 정도 4개 위로 이렇게 칼집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반대편도요. 지느러미에 말고요. 그 위쪽으로 살을 약간 당겨주시면 훨씬 더 잘 들어갈 거예요. 힘 많이 안 줘도 돼요. 이렇게 칼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칼을 내장 쪽에 집어넣고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뼈가 칼 밑에 있게, 뼈가 칼 밑에예요. 그 다음에 위에 살 뜨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에서 등이든 등에서 배로 떠야 돼요. 이렇게 해야 살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뼈 소리 들어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긁어주는 거죠. 뼈 소리 들어가면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뜨시면은 살이 뼈에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동태포는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서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 옆에는 힘을 살짝 주셔야 돼요. 힘 많이 주지 마세요. 근데 자, 위에서 아래로 균형감 있게 살짝 이렇게 보면서 뜨셔도 되고, 살 뜨지 마시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 주셔야 됩니다. 힘 빼고요. 위에서 아래로 긁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칼금을 넣어놨기 때문에 싹 떨어져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떴죠. 자,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자, 꼬리 한번 칼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 없다고 칼집 안 내면 안 돼요. 여기에 가시가 많으니까 지느러미 위로 칼집, 그 다음에 이 위로도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똑같이. 그 다음에 등 쪽도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칼집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뼈가 바닥에 있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자, 이렇게 세 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세 장 뜨기라고 하는 거예요. 뼈까지 얘기해서 뼈는 안 쓰고 이 옆에 있는 살 두 장만 사용하겠습니다. 생선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면보로 한번 또 물기 제거하시고 행주로도 한번 물기 꾹꾹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갈비뼈 쪽에 여기 잔뼈들이 있어요. 막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뚝 자르면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사선으로 쓱 비비면서 최대한 살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른 쪽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내장 지저분한 거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껍질 제거예요. 자, 껍질 제거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 꼬리 쪽에 잡고 껍질 제거를 하시면 되고, 껍질이 바닥에 닿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고, 사선으로 가셔도 괜찮고요. 칼은 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꼬리 잡고 슬근슬근 힘 빼고, 힘주면 껍질 끊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 제거해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만약에 껍질에 살이 많으면 이런 갈색도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도 동일하게. 꼬리는 어차피 사이즈 안 나오니까 약 1cm 정도는 그냥 손잡이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슬근슬근 비비면서 칼을 딱 손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칼이 너무 뜨지 않도록 하시고, 길면 이렇게 땡겨 잡으시면 됩니다. 뜨기 전에 먼저 밑간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면보나 키친타월 하나 깔아주시고, 정말 약간의 소금을 위에다가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때 흰후추나 배후추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뿌려주시고. 그래서 껍질 쪽이 조금 까만 색깔이 있잖아요. 요 부분은 소금 흰후추를 하고, 안쪽은 소금만 밑간을 하겠습니다. 자, 포 뜨자마자 바로 올려놓으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사이즈. 머리에서 꼬리 방향은 많이 줄어요. 한 2cm는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하고 싶으면은 6을 가셔야 돼요. 더 크게. 그다음 여기는 배에서 등 방향은 약간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시든가 0.5 정도 작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 안 맞으면 살짝 먼저 정리하고요. 생선을 아래쪽으로 최대한 내려오시고, 칼은 뒤축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약 6cm 정도. 첫 장은 옆에가 어차피 사이즈가 안 나와요. 저는 4, 5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자,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포뜨고 도마쯤 오면 이렇게 잘라서 쓰겠습니다. 완성이 0.5거든요. 높아지니까 조금 더 얇게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얇게. 아직도 뜨고 있죠? 한반 정도는 뜨는 거예요, 현재. 그 다음에 도마쯤 오면 이렇게 끊어주시고.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 살짝 정리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6cm쯤 갔어요. 자, 그리고 쭉. 그 다음에 끊어주고. 사이즈가 약간 큰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칼 완전 눕혔죠? 약간 6cm쯤. 그 다음에 코 많이 뜨고 있습니다. 도마쯤 오면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크네요? 그럼 살짝 잘라주고. 그래서 생선 한쪽으로 5개도 할수 있어요. 잘하시면. 그 다음에 내장 옆쪽은 원래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는 건 빼시든가 나중에 조금 모자르면 이렇게 합쳐주시든가 해주세요. 저는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위로도 뜰 수가 있고요. 옆으로도 뜰 수가 있고. 그래서 사이즈 나오는 모양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어슷하게 생선 뜨셔야 됩니다. 고기 포 뜨듯이 하시면 안 돼요. 자, 나머지 동일하게 뜨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한 10장 정도 했고요. 위에다가는 약간의 소금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후라이팬 사용할게요. 생선전은 지단처럼 기름을 거의 닦고 조금 있어도 돼요. 코팅을 좀 하고 기름이 너무 많지 않게 생선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한 10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8개 정도 써보면 돼요. 그 다음 시험 볼 때는 계란을 노른자, 흰자 합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합쳐 쓰는데 양만 된다면 흰자를 조금 버리시면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다 버렸다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한쪽에 덜어놓고 사용해 보시고, 색깔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일단 8개 부칠 정도의 계란 쓰시면 됩니다.
자, 노른자 인자 다 깨두었고 밀가루는 이렇게 덩어리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불은 약불 유지하면서 지져줍니다. 계란 묻혀서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덩어리 지는 거 털어서 지져주세요. 생선전 한번 이렇게 눌러주셔야지 바닥면이 깨끗하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 먼저 들어간 것부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주 갈색이 많이 안 나도록 해주시고 생선전은 모두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지나치게 갈색이 나면 또 안 되지만 속이 안 익으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그래서 속을 꼭 익혀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살이 안쪽이 좀 하얘졌나 한번 보셔야 돼요. 투명하면 안 익은 거예요. 안 익은 부분이 있거나 계란물이 또 안 익었으면 다시 한번 살짝 뒤집어서 그 부분 눌러주시고 전체 계속 누르시면은 또 갈색 많이 납니다. 자, 이제 생선전 담아보겠습니다. 한 거가 모두 4 곱하기 5는 안 나올 거예요. 꼬리 쪽이나 조금 안 이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깔아주시고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껍질 쪽이 바닥입니다. 자, 생선전은 4 곱하기 5cm로 총 8개가 나왔습니다. 개수가 모자라도 그 다음에 익지 않아도 실격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생선전이 시간이 25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포 뜨는 거를 좀 능숙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선전 완성되었습니다.